다음 뉴스입니다.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모두 13명이 한꺼번에 기소됐습니다. 방준원 기자입니다.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사건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올라온 지 두 달여 만입니다. 먼저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송 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과 함께 장모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출석을 연기해온 황운하 전 청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청탁을 받아 수사하고 관련 경찰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.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첩보를 가공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첩보를 내려 선거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.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울산시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선거 캠프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울산시 공무원들도 기소됐습니다.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 포기를 대가로 고위직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.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.